여러분들은 혹시 맥라렌이라는 자동차를 들어보셨나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죠. 자이트넷 레전드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프로젠 GP1이라고 있을 거예요. 126만 달러고요. 이동수단 제어는 정말 좋아요. 최고속도, 가속력, 제동력, 마찰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주문을 클릭. 제가 맥라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맥라렌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레이싱 팀이었어요. 모든 레이스를 맥라렌 팀이 전부 이고 다니다가 이거 그냥 우리가 차를 만드는 게 낫겠는데 싶어서 만든 것이 맥라렌 F1. 일단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캐릭터의 골반까지 오는 높이. 휠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문짝 디자인이 되게 신기해요. 뭔가 늑대가 긁은 것처럼 이렇게 발톱 자국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이 꽤나 순하군요. 되게 착해 보이죠? 그리고 전면부 유리창이 정말 큽니다. 대시보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점프를 안 해도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그때 감성이 좀 있어요. 이 투박한 느낌.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좋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문짝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오마이갓. 이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버터플라이 도어예요. 자 이동수단 모두 이렇게 딸깍. 그렇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쪽에 달린 프렁크가 열립니다. 하지만 내부 공간은 넓지 않아요. 그리고 뒤쪽 엔진룸도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열어볼게요. 모두 닫기. 모두 열기. 그렇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잇. 보시면은 여기 테두리가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은 6000cc의 V12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626마력, 토크는 62km, 그리고 최고속도는 391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차들은 엔진오일을 잘 갈아줘야 돼요. 제가 오일을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다음에는 내부로 볼게요. 보시면은 문짝이 통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와 그리고 시트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GT를 하면서 이렇게 생긴 시트는 처음 봅니다. 앉으면은 그냥 자동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인체공학적 설계. 대신에 단점은 시트 조절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핸들도 레이싱 핸들 들어가 있고요. 옆에 기어봉도 되게 현실적이고.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와 진짜 가벼워요. 자동차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볍다는 느낌이 악셀러부터 느껴져요. 제가 주행 중에 핸들을 이렇게 막 돌려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몇 마일이지? 어 뭐야 이거. 와 RPM 게이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00마일 정도, 110마일 정도 잘 안 보이는군요. 오케이. 차가 좀 가볍다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프로드 한번 달려볼게요. 와 그냥 쌩쌩 날아가네요. 차가 실제로 가벼워요. 중간중간에 살짝 흔들린 느낌이 들거든요. 이따가 스포일러를 달아야겠어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나이샷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만 돌려서 여기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정확히 돌아가요. 아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약간 언더스테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속도 조절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개조 항목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LM 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면 디퓨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거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엔진 커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아요. 비전 엔진 커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종류가 무려 19가지. 보시면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쿼드 오프셋 알트 머플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캐치잉 뒤쪽에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탑 커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종류를 보겠습니다. 후드 종류가 무려 13가지 LM 후드 골라드릴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알트 액센트 카본 미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면 커버 이것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LM 글림스 커버 골라드릴게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이 차량은 트림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스 화이트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이 차량은 스포일러 달아줘야겠죠. 보시면 이쁜 거 많습니다. 30도 카본 리프트 LM 스포일러 골라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지금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드래그레이스를 해볼게요. 프로젠 이탈리 GTB 커스텀, 프로젠 T20, 프로젠 GP1, 그리고 PR4, 스크램제트, 룬 체브렉 모든 기술 가능합니다. 출발! 출발! 와우 스크램제트 진짜 빠르네요. 그리고 2등은 역시나 F1 차량, 그리고 3등은 옆에 있는 T20,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4등입니다. 제가 T20보다 약간 느려요. 뭐 거의 비슷한 정도? 참고로 프로젠 T20은 220만 달러예요. 롤러코스터 레이스 스타트! 제가 이 GP1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출발 스타트! 와우 다른 차들이 진짜 빠르시네. 그래서 이쪽으로 스타트 직진 유지하면서. 이게 확실히 전에 다른 차를 했을 때보다 이 차가 훨씬 더 편해요. 체크포인트 찍었죠. 출발 부스터 내려오시고 그냥 거침없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은 사람 있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들어옵니다. 빠르게 벽 타면서 나이스 샷! 아니 레이스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어? 평소에 레이스는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 차를 타니까 레이스가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점프! 아니 점프가 아니라 적당히 체크도 안 찍었는데 어떡하지? 망했네? 안 돼! 아! 천천히 이런 데가 있으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가야 돼요. 브레이크 사람 살리세요! 안 돼! 제가 6명 중에서 4등이라는 거는 이 차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점프하시고요. 날아오시고 체크포인트 찍어야죠. 자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를 왜 걸었지? 그냥 점프 거침없이 점프. 나이스 샷 들어왔죠. 다시 한번 더 점프. 나이스 샷.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4등.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젠 GP1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게도 가볍고 성능도 좋고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